내일부터 이제 핫한 이벤트지? 검사만 오픈, 이제 100일 그랜드 오픈 100일 기념으로 6월 7일이 100일인가? 월요일부터 6월 7일까지 푸시 아이템으로 주는 게 생각보다 아주 좋더라고요. 원래 6시간이었나? 뭐지? 지급 시간부터 6시간이었나? 유효 그게? 그러니까 이제 푸시 보상 유효 기간은 지급된 시간부터 4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이면 대부분 핫타임 이벤트하고 겹치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좋아. 고대 금주와 광원석 파편 100개? 야, 얘들 근데 광원석 파편 100개는 줄 몰랐어. 블랙펄 200개? 유물 파편 100개? 샤카트 교환 증서? 50, 50? 마지막 달은 100개? 마력의 정수 100개, 100개? 금주야, 금주야만 봐도 3, 4, 5, 6, 600개? 돌파 복구권 50개. 이러면 50개면, 돌파 복구권 50개면 한 두 번 할 수 있지 않나? 한 번에서 두 번? 고강 유저라도? 저강 유저라면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석판 솔직히 이건 처치고 올랐다. 교미장 지금 뭐 깔려있는 석판이 16만 개인데, 이거 푸시로 이거 주면 더 깔리겠다. 18만 개 가 싶어, 내가 볼 때. 근데 아마 펄어비스가 이거 컨텐츠를 죽이진 않을 거야,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석판 가부차 팔지 마요. 아마 언젠가 상향해줄 거야, 내 생각에. 상향하는 시점은 이번에 곧 유물에 관련된 패치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유물에 이제 획득처를 늘리거나 아니면 유물에 뭐 성능을 좀 바꾼 식으로 한다고 공지가 한번 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석판 부랴부랴 그때 가지고 사기에는 좀 위험, 이제 힘들 거니까 유물 활용처 확장, 유물 사용처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거 있기 때문에 미군 석판은 갑자기 팔지 마시고 키핑 팔아봐. 얼마 안 팔려요 지금. 한칸 12만 개 깔려있는데 자기 거 팔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좋네. 상급 수정 상자 5개, 5대 석판 30개, 샤카트 교환 증서. 샤카트 교환 증서 200개면 한번 나 돌릴 수 있겠네.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돌릴 개수가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 샤카트 교환 증서 메인 핫타임 뭐 푸시나 뭐 8시, 12시, 6시 오후 8시 줄 알았는데 어이네? 8시 30분이네? 이렇게 되니까 8시, 12시 그러니까 이 시간 기점으로 4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4시간 정도 여유로우니까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요. 내일부터 8시, 12시, 6시 오후 8시 30분.